근데 이것도 형 자르는 요령이 있지 않을까? 아, 있겠지. 근데 일단은 왜냐면 닭 날개면 딱 닭 날개만 보통 있었거든요. 살코기 너무 닭다리가 큰 거 아니야? 괜찮아. 그런 거 없어. 아, 야. 이거 뭐야? 형 근데 죄송해서 그러는데 뭐 지난 얘기지만 제가 동점 골 먹은 거 있잖아요. 2-2. 형님 자살 골 맞죠? 아니 제가 궁금해서. 그냥 혼전이었잖아. 혼전이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. 그러니까 자책골이 뭐냐면 마지막에 터치가 됐는데 그게 이제 같은 편이면 그건 자책골인데. 의심하는 거야 나를? 아니 이거 뭐 여쭤보는 거예요. 저도 방송 보겠지만 그러니까 자책골은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형이 그러면 되게 미안했겠죠. 내가 아까 정확한 상황 얘기해 줄게. 우리 편 두 명, 상대방이 한두 명 있었고 공격수가 엉켰어. 나는 뒤에 좀 빠져 있었고. 근데 딱 그 골문 앞에 딱 공이 섰어. 내가 걷어내려다가 터치가 된 거야. 터치가 된 거야. 어떻게 연장전 들어가서 골드골 먹고 지금 요리하고 있어. 야, 안 그랬으면 그렇게 경기 재밌게 진행됐겠니? 잘라. 야, 안 그랬으면 정원이 형 골드골도 없는 거야. 알잖아. 잘라. 잘 돼가고 있어? 진짜 부럽다. 그럼 아니 봐봐요. 아 진짜 형. 아 형 히말라야에서 눈 언제 맞아보겠어요 형. 나오세요. 근데 형 그거 알죠? 날개를 써라 이거. 이쪽 부분이 넓적다리고 여기 다리야. 여기를 분리를 시켜요. 에이 형 넓적다리를 살려야죠. 그러니까 이거 다리랑 넓적다리 분리시킨다고. 살려야지. 야, 나봐. 됐다. 잘 되고 있어? 됐어. 닭다리가 너무 작지 않아? 여기 이제 넓적다리 따로 자르려고. 아, 손질부터 다 하는 거구나. 여기 이제. 잡으세요. 너무 불안하진 않으시죠? 형이 들어가 계세요. 네. 가서 TV라도 보고 있어. 제가 뭘 시키는 거지? 됐지 이제. 됐잖아. 다 걷어냈지. 됐어. 어우. 투입. 아 이거 같이 넣는 거 아니에요? 같이. 아 일단 그거 입수. 이거? 아닌가? 잠깐만. 같이 넣어야 되나? 잠깐만 있어. 이게 형. 같이 넣어야 좀 냄새도 제거되고. 아 일단 넣어. 이거 왜냐면은 이게 지방이 많아서. 아마 근데 봐봐 주현아 이게 물 봐봐 양이 이게 닭볶음이야 이거 좀 백수가 아니야? 아니야 어차피 이거를 먼저 넣을 거야.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넣고 지방이나 뭐 그런 부유물들이 좀 뜨면 걷어내려고. 네? 보통 보면은 양념도 다 같이 넣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아니야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. 근데 그냥 요것만 해서 소금 찍어도 맛있겠는데? 아니 바나나 다 들고 볶음탕 말고 익혀서 삶아서 데쳐가지고 소금 찍어 드실래? 다 넣었어? 아직 안 넣었어? 그러면 네, 빨리 해야 돼. 이거 더 익으면 질게 되지 않나? 북져줘봐. 좀 부르고 이제 익자. 지금 빼야 돼. 뭘 빼요? 치킨. 그렇지. 바로 빼라고요? 진짜. 내 말을 들어줘. 그 왜 저기 그 식당 가면은 닭을 어느 정도 삶아놓고 따로 하고 금방 나오는 이유가 양념 따로, 닭 따로 그렇게 해서 금방 나오는 거야. 그거 빼고 해. 기가 막힐 거야. 지금 거의 고춧가루 넣고 있으니까